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거 데려왔습니다. 그거. 거지 같은 그거. 정말 세상은 너무 재밌어요. 일단 보고 얘기하죠. 제목. 그까지 예단 좀 안 했다고 시댁에서 꾸민비를 하나도 안 주네요. 너무 서글프고 억울해서 엄마랑 같이 울었어요. 원지. 봉채 꾸민비 어쩌나요?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. 아, 휴일에도 일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고 속상한데 지금 이 순간 그보다 훨씬 더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. 그런 만큼 저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다들 결혼하실 때 시댁에서 꾸민비 같은 거 받으셨죠? 그런데 저는 단한 푼도 못 받고,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 있나 싶어서 말이죠. 저 정말 아무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속상해 하다가 결국 아픈 엄마한테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엄마는 당사자인 저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하시네요. 막 울기까지 하시는데 그런 엄마를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저희 예비 신랑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인데요. 첫째는 누나고 둘째가 신랑이고 셋째는 남동생입니다. 저희 시댁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. 저희 신혼집의 경우 예랑이가 모은 돈으로 구했습니다. 전세고요. 시댁에서 해주신 거단한 푼도 없고. 그래서 주신 게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예단은 갈 수가 없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그지 같은 경우야. 아니 원래 예신들은 꾸민비라고 해서 봉채비는 물론 별도로 받는 게다 있잖아요. 제 친구들은 다 받았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아예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저희 예비 시어머니 요즘 금 시세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당신의 쌍가락지도 물려주실 생각이 없어요.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좀 심한 깍쟁이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짜증나는 거. 당신이 써봤더니, 아이고, 이거 내가 써보니까 괜찮더라. 이러면서 어떤 화장품을 저한테 주셨는데요. 하, 이건 뭐 무슨 듣보잡 프랑스 메이커야. 뭐 대충 그런 걸로 한 30만 원 내외로 보내주셨는데요. 아니, 마음에 안 드는 걸 떠나서 제가 전날 분명히 쓰고 싶은 화장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제 요구 다 묵살하면서 이런 이상 야리꾸리, 어? 완전 듣보잡을 보냈다고요. 그지 같게. 게다가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거, 풀세트도 아니고 낱개품으로 그냥 보낸 겁니다. 그리고 가방이나 예복은 아예 말씀도 없으시고 말이죠. 정말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한지 몰라요. 참고로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시부모님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, 아니, 이 사람은 결혼도 했다는 사람이 코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이건 뭐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. 누구 놀리나 싶다니까요. 게다가 시부모님 댁에만 가면 이건 뭐 매번 계속 와 있고 또 시댁 쪽과 식사를 했다 하면 항상 그래요. 지 애들이랑 같이 거길 와옵니다. 아니 그럴 거면 코치라도 좀 똑바로 하든가. 얄미워 미치겠네요. 저요, 지금 정말 속상한데, 이런 제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?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 좀 아프세요. 상견례하고 갑자기 몸이 좀안 좋아지신 건데,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 하시는 거, 그걸 넘어가지고, 딸 키워 시집 보내는데, 받는 낙도 없다! 이러면서 엄청 힘들어 하세요. 아니. 아니, 근데, 진짜 하다못해 예복, 이거는 정말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건지, 너무 화가 나는데 뭘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? 그냥 예복을 하지 말까요? 솔직히 그거 액수를 떠나 제 돈으로 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.
아니, 난들은 오만대만 좋은 대우 다 받으면서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나만 왜 이런 꼴이야? 왜 그지 같아? 너무 화가 나요. 뒤에 추가 있습니다. 댓글 1번. 아니, 예전이 안 갔는데 꾸민비는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이건 뭔 개념이야? 밥을 안 먹었는데도 똥을 싸야겠다 뭐 그런 건가? 아니 먹은 게 없는데 똥을 어떻게 싸요? 나올 게 없잖아. 2번.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? 엄마도 그렇고 쓰리도 그렇고 오바가 쩌는구만. 뭐요? 그지요? 3번. 아니 예단도 안 했다면서 무슨 봉채비요? 시댁에 뭐 봉채비 맡겨놨어요? 봉채로 쳐맞아볼래? 4번. 아니 신발 먼저 예단비를 보내야 돌아오지. 뭔데 혹시 딸내미 팔려가는데 몸값을 못 받아서 그래서 니네 엄마 지금 병난 거냐? 그런 거야? 5번. 꾸민비 못 받았다고 가슴이 찢겨질 정도로 아프고 시어머니 쌍가락지 안 준다고 난리. 거기다 코치 못하는 시누이라며 욕까지 하고 딸딸딸딸딸. 님 남편 정말 불쌍하네요. 아,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똥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. 헐. 6번. 아니 쓰니도 등신이지만 엄마가 더 이상한데 딸내미 키워보냈는데 받는 낙이 없어서 알아누웠다고. 헐, 별 미친 거지같은 집구석에서 딸 팔아넘기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. 아니 어떻게 애미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 거요. 7번. 나는요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. 자작글도 아닌 것 같고 이토록 개념 반말하드신 분들 덕분에 소소한 재미가 바로 소확재.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와 짜증. 추가. 제가 예단을 못한 거요. 그건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시댁 지원이 한 푼도 없어 온전히 예랑이 돈으로만 작은 전세 얻었다고요. 그렇잖아요. 뭘 보태주셔야 저도 예단을 하는 거죠. 보통 시댁 지원비의 10%를 예단으로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반 이상 돌아오는 거라 했지만 그래도 꾸민비의 경우 그거랑 별도로 집안에 새 사람 들어오는 의미로 주는 거라 하던데요. 혹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? 추가 2. 헐, 지금 댓글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. 아니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말했잖아요. 시댁에서 단 한 푼도 도와주신 게 없다니까요. 아니 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뭐 예단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? 오로지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건데! 저는요 지금 저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인사도 뭣도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이러는 거예요. 왜 꾸민비를 안 주는 거야? 댓글 1번. 추가 거리 더 미친 여자 같네요. 새 사람 들어오는 거라 봉채비 받는 거면 뭐 어디 팔려가냐? 그러면 너그 친정은 사위가 새 사람인데 뭐 해줬냐? 2번. 추각을 봤는데 정말로 많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. 뭐? 시댁 지원금의 10%를 예단으로 한다고? 아니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? 진짜 별 거지 같은 개념이 다 있네요. 헐. 어쨌든 지원 못 받는다고 예단 안 했으면서 봉채비 꾸민비는 왜 바라는 거죠? 안 주고 안 받기로 하자고 쓰니네 집에서 먼저 행동으로 말한 건데 왜? 3번. 어쨌든 남자가 전세집을 해오는 거니까 전세금의 한 10%를 예단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뭐 봉채 꾸민비는 예단이 먼저 가야 오는 거니까 일단 예단부터 하고 난 뒤에 따지세요. 그리고 예복, 예물 이딴 건 뭐 님이 100을 쓰면 남자도 100을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자랑 상의하면 되는 거고요. 솔직히 말이야 그쪽 집안도 장남 장가 보내는데 모든 걸 다 생략한다. 이게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. 그래도 딱 보니까 내 느낌상 그래. 쓴인의 사정이 안 좋은 걸 시댁에서 이미 다 알고 일부러 말도 안 꺼내는 것 같은데 양심 어디 갔냐? 4번. 야! 야 이 그지 같은 년아! 내가 너 때문에 로그인했다. 뭐? 시댁 지원비의 10%?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. 대충 남자가 해온 돈의 10%를 보내는 건데 시댁 지원이 없어서요 이 지랄. 아니 계산법이 왜 이래? 이기적이야 정말. 제발 주작이라고 해라. 헐. 5번. 아니
엄마는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어? 분수야 뭐요? 역시 콩심콩이죠. 콩 심은 데 콩나무. 콩? 콩? 콩 심은 데 콩나고 등신 심은 데 등신나고 뭐 그런. 6번. 아니 도대체 뭐가 오로지 우리 힘으로 결혼이야? 예랑이 돈으로 전세 얻었으면 어디까지나 예랑이 혼자의 힘이지. 응? 그리고 설령 반반 결혼이라 해도 그래. 예단을 안 했으면 당연히 안 받는 겁니다. 이 여자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. 니네 예랑이는 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나요? 예랑이 돈도 시댁 돈으로 보고 예단하는 집도 있는데 이거는 예랑이 돈이 마치 뭐 지 돈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. 헐, 거지야 뭐야. 대댓글. 그런 게 말이죠. 예랑이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혼자 컸나? 예비 시어머니가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으니까 성인이 된 후에 전세 얻을 돈도 모으고 그러는 거지. 천의 고아였으면 그 정도 돈 절대 못 모았을 겁니다. 암. 7번. 저는요, 쓴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남친에게 꼭 보여주고 말하세요. 결혼 전부터 이런 걸로 공기하면 결국 서로 서로가 안 좋잖아요? 알았죠? 이걸 반드시 남친에게 꼭 보여주세요. 8번. 아니, 우리 힘이라니. 진짜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. 야, 이 그지 같은 년아. 어? 너는 뭐, 화성에서 왔냐? 어? 이거는 뭐,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, 아니면 몸을 팔겠다는 건지. 9번. 아니, 받은 게 없어서 못 주겠다는 년이 준 것도 없이 받으려고 하네. 뭐야, 미쳤어? 야, 참. 야, 진짜 별 거지 같은 게. 이거는 남자분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. 거지 같은 년이라고. 감사합니다.